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은 방음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음부스를 실제로 사용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방음부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좋았던 점, 그리고 나빴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제작한 방음부스의 업체는 도피오 방음부스라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가격면에서 모든 걸 공개하셨고 시공한 사진들이나 리뷰들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사장님께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할인을 혹시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영상은 필요 없다. 그냥 할인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고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음부스를 하나만 시공을 한 게 아니라 네 개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신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할인되지 않은 가격조차도 합리적이고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거. 두 번째로 이 업체를 잘 선택했다라고 느꼈던 점은 모든 진행 상황을 착착착 정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대충 그린 도면을 보시고서는 정리를 해서 도면까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시공을 마치고 나서 방음부스를 딱 보는데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겠구나라고 싶었던 게 마무리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렇게 총을 일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목수분들은 그걸 어려워하신대요. 근데 여기 도피오 분들은 그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만족도가 최상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느꼈던 게 저희 작업실에 물이 샌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업실도 물에 잠겼었는데 그러면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방음부스 하나를 옮겨야 됐었어요. 근데 도피오 사장님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업체를 불러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와, 마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구멍 여기저기 다 내놓고 열 안 맞고 소리 다 새고 그러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도피오 사장님이 정말 잘하신 거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피오 광고 같은데 내 돈 내 산 내가 사고 설치한 방음부스 리뷰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한 건 좋다, 설치한 건 좋은데 어떤 게 마음에 들었냐, 그리고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중문이냐 이중문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일중문이냐 이중문이냐에 따라서 소리를 차단하는 걸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중문이 방음은 훨씬, 소음은 훨씬 적겠죠. 하지만 저는 일중문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을 좀 더 넓게 쓰고 싶었거든요. 일중문을 선택하면 같은 공간이라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이중문이면은 같은 공간이라도 조금밖에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벽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얼마나 새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는데 저희가 설치한 방음부스 4개 중에 3개는 이중문으로 하고 제 방만 1중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3명은 소리를 크게 틀고 노래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그다지 크지 않게 틀고 녹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중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밖에 소음은 들어오지 않나요? 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감이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소리가 안 들려요. 바깥 소리가 안 들려요. 미세하게 아주 조용하게 있으면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생활 소음보다도 작게 들려서 녹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작잖아요. 아무리 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을 크게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고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 붙여놓은 흡수제들이 많다 보니까 또 소리가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아서 공기가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한 5시간 정도 앉아서 녹음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딱 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만큼 공기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깥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이건 단점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싶긴 한데 저한테는 단점이었던 게 제가 작업실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작업실 주인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전 방음 부스 안에 있었거든요. 바깥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이제 월세 영수증을 주신다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잠깐 물 마시러 나갔다가 방금까지 테이블에 없었던 영수증이 갑자기 생겨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문을 잠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초인종을 달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또 일반 초인종은 안 되고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그런 초인종? 이런 걸 달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방음 공사를 하지 않고 방음 부스를 설치했던 이유는 공간을 나누면서도 방음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를 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있는 여기 작업실에서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방음 공사를 해놨는데 물이 샜었으면은 돈이 두 배, 세 배로 더 들었을 거고 방을 하나를 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음 부스를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보니까 조금은 덜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작업실을 옮기게 된다면은 그때는 방음 공사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왜냐면 지하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음 공사를 해서 방을 이렇게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방음 부스를 사용했던 후기에 대해서 한번 주저리주저리 한번 떠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즐거운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쉬.